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제1회 공전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정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틀린 것입니다.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죠?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이 말이 틀렸네요.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이 말이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세 가지가 요소죠. 다른 사람의 어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란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중개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번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업의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미래의 견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2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 되고요. 그 다음에 3, 디귿의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모두 중개대상물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은 해마다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된 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할 수 없고요.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책임자가 될수 있다. 이게 X네요. 다만 특수법인의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할 수 없죠. 그건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예, 7일 이내 통지입니다. 7일.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 결격 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도 결격사유 아니고 기소유예도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니은은 결격사유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디귿 리을 2개. 5번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결격 사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결격 사유란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 제12조에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가 직거래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 공동중개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죠.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3번은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4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급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아니다. 이게 틀렸네요. 신고해야 되죠?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또는 그 공급계약을 통해서 공급받은 자,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경우 처음에 공급받을 때,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걸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5번,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도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 신고해야 될거 9가지 있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 했는데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기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인 경우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 경우에는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의 경우에는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을 봐야 되고요. 4번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만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 표시를 하고요.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그 외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7번입니다. 협회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 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예, 전부 다 해당되네.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진 않죠. 근데 기출 문제에도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예, 답은 2번이죠. 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승여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예,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6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3번은 계속 보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은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취득하려면 국토부 장관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네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네,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차권 등기명령 의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예, 인적 사항은 거래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없고요. 확정일자 받은 날, 전입신고한 날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아니고요.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4번 임대차는 등기 없는 경우에도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5번 차임이 경제 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감액은 상한선 없고요. 증액 청구는 5%밖에 안 되고요. 한번 증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증액 못합니다. 그러나 감액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10번도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상한선도 없습니다.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 모두 청구권이고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